네, 저 2부에는 김열매 연구위원님께서 나와주셨고요. 오늘 주제가 아마도 많은 구독자분들께서 굉장히 흥미롭게 읽을 만한 주제입니다. 오늘 NFT 그리고 코인 시장, 메타버스에 관한 전반적인 내용이고요. 아마도 2021년도 하반기 시장을 주도했던 가장 강한 테마가 메타버스 그리고 또 가상화폐 시장이었습니다. 근데 최근 비트코인의 가격 하락폭도 굉장히 커져 있고, 또 최근에 NFT 시장도 가격 변동성이 커지면서 투자자들의 관심을 많이 모으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한 궁금증을 좀 많이 해결할 수 있는 시간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네, 먼저 인사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위원님. 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 저희가 NFT, 코인 이런 주제 저희가 굉장히 좀 핫하고 관심 많이 가진 주제인데 기대가 개인적으로는 되고요. 네. 최근에 NFT나 코인 관련 시장이 사실 변동성 굉장히 많이 커져 있잖아요. 특히나 네. 비트코인 같은 경우에는 고점 대비 여전히 거의 반토막이 나 있는 상황인데 요즘 이 시장 전반적으로 어떻게 보는 게 맞을까요? 일단은 지금 코로나 이후에 유동성이 확대되면서, 그러니까 미국의 통화 정책이 확장적 정책으로 가면서 전 세계 모든 자산 중에 가장 많이 올랐다라고 할수 있는 게이 코인 같은 디지털 자산들입니다. 종류가 많으니까 제가 그냥 용어를 디지털 자산으로 통일을 하고 말씀드릴게요. 지금 최근 1년 반, 2년 사이에 몇백 퍼센트 상승한 건 흔한 정도로 굉장히 많이 상승했기 때문에 당분간 긴축적인 기조로 통화 정책이 흘러간다면 금리 인상 리스크가 높아질수록 이 자산은 당연히 타격을 좀 받을 거라고 봅니다. 최근에 그래서 흐름 자체를 보시면은 나스닥하고 상당히 유사한 흐름을 보이고 있고요. 이거는 이제 처음에 나왔던 비트코인이 금을 대체한다거나 또는 이게 인플레이션의 헤지라는 의미보다는 그래요. 오히려 미래 성장 산업에 대한 기대를 당겨오는 그런 산업이 아니었나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가장 최극단에 있는 더그 변동성이 높을 수밖에 없는 자산이다. 이렇게 보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그러면 이게 이렇게 해서 당분간 금리 인상하면 계속 망가지는 거냐? 지금 이제 두 가지가 충돌하고 있는 아주 큰 흐름이 충돌하고 있는 시점이라고 봅니다. 네. 이 시장 자체는 워낙에 많은 자금이 투자가 돼서 최근에 보시면은 언론에서 구글이나 아마존이나 메타나 페이스북이죠. 이런 회사에서 유망한 직업을 갖고 계시던 분들도 엔지니어나 사업 개발하시던 분들이 이 디지털 자산 시장으로 유입이 되면서 비즈니스를 새로 만들어내려는 시도가 굉장히 많아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상장은 안 했지만 스타트업이라고 하기에는 굉장히 커진 원 빌리언 달러 이상의 유니콘이 50개 이상으로 성장했고, 이 중에 60% 이상이 미국 비중입니다. 그래서 미국에 합법적으로 투자를 받아서 성장하는 비즈니스가 굉장히 커지고 있기 때문에 기대도 그만큼 큰 상황이고요. 하지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분명히 최근 1년 반, 2년 사이에 가장 급성장한, 급등한 자산이기 때문에 당분간 변동성이 위아래로 계속 움직일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좀 보여집니다. 아, 알겠습니다. 그럼 관련 이제 뭐 사실 변동성이 되면 뭐 빅테크 같은 경우에도 지금 여러 퍼나 뭐 이런 것들을 저희가 계산을 해서 지금은 약간의 매수의 기회가 될 수도 있다. 뭐 이렇게 이제 판단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렇게 지금 NFT나 뭐 코인 같은 이런 테마들이 뭐 지금의 또 매수 기회가 또될 수도 있나요, 혹시? 많이 조정을 그거 줬을 이제 때. 사실은 네. 그 오른 기간 대비 조정 기간을 보시면 네. 조정 기간이 길었다고 보거나 네. 또는 하락폭이 최근에 들어가신 분들은 하락폭이 크다고 느끼시겠지만 작년 연초 대비해서는 여전히 몇백 퍼센트 높은 수준이 대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이제 고점이 디지털 자산 전체 자산이 고점이 3조 달러 수준이었는데 지금 한 전체로는 한30% 정도 하락을 해서 2조 달러 수준입니다. 근데 그 전에 워낙 많이 몇십 배 올라온 상태에서 조정을 받은 거기 때문에 그렇죠. 이거를 섣불리 지금이 매수 기회다 이렇게 단기적인 관점으로 보시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그러면 이제 얘네들은 다 희망이 아예 없는 거냐? 그러니까 지금은 사실 상장 주식이 여기 관련돼 있는 종목이 많고 상장 회사가 발행한 코인도 많아서 양쪽 다 지금 마찬가지로 혼란스러운 상황인데 어떤 쪽도 본격적인 비즈니스를 보여줬다라고 보기는 좀 어렵습니다. 그러면은 제가 좀 네. 개인적으로 궁금한 게 있는데, 사실 이제 주식시장은 좀 역사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네. 여러 조정을 과거와 좀 비교를 해가지고 저희가 이번에는 이렇게 갈거 어떤 추측이 좀 가능할 수도 있고 이렇게 됐는데, 비트코인이라는 그러니까 암호화폐 시장은 또 역사가 짧으니까 이렇게 크게 조정을 줬던 부분이 약간 2018년 정도에 그쵸. 크게 이제 조정을 줬었고, 네. 이번에 이제 또 조정인데, 네. 그러면은 저희가 비교할 게 이제 그두
조정장인데. 네. 그러면은 뭐와 그러니까 2018년도와 지금과는 어떤 차이가 있나요? 그게? 버블의 이제 정도라고 본다면 네. 숫자상으로는 지금이 더 강하지만 그러니까 자산 총액이 늘어나 있는 그 규모로는 지금이 더 강하지만 2018년도에는 비즈니스를 아직 시작도 하지 않은 기업들이 아니 기업이라고 하기도 뭐하죠. 이 디지털 자산을 만드는 사람들이 그때 기억하시면 ICO 열풍이 불었었죠. 이니셜 코인 오퍼링이라고 해서 주식을 IPO 하는 것과 마찬가지다라고 하면서 이 사실상 주식과 유사하거나 또는 쿠폰 정도에 불과한 그런 코인들의 발행이 아주 빠르게 일어났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미래에 이런 비즈니스를 하겠다라고 해서 투자를 받는 행위가 가파르게 일어났었기 때문에 그때 이제 사이클이 하강하는 국면에서는 비즈니스를 보여주지도 않았던 거품이었으니까 이게 굉장히 좀 힘들었던 시장이었고요. 그때 심각한 경우에는 90% 이상 하락하는 코인도 많았습니다. 이번 사이클을 이제 다시 상승하게 만든 거는 이번에도 역시 우려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때는 ICO가 문제였다면 지금은 NFT가 다소의 버블이 좀 껴있다. 아, 이렇게. NFT가요? 네. 이거는 저만 그렇게 느끼는 건 아니고요. 네. 뭐 제가 뭐 글로벌하게 대변할 수 있는 사람은 아니니까 네. 네. 저만 그렇게 생각하는 것은 아니고 대변해 주셔야 됩니다. 네. 이번 사이클에서 NFT가 버블이라고 하는 것은 가트너 굉장히 저명한 리서치 기관이죠. 가트너에서 매년 하이프 사이클이라는 거를 발표를 합니다. 그래서 유명한 차트 있잖아요. 하이프 이렇게 올라갔다가 간다. 그래서 기대의 정점에 뭐가 와 있느냐 이거를 산업별로 쭉 짚어주는데 21년도에 가트너의 하이프 사이클의 최극단 상점에 있는 게 피크에 있는 게 바로 NFT였습니다. 그래서 2018년도에는 ICO 버블이었다면 21년도는 NFT가 다소 버블이었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그럼 이 버블이 끝났느냐? 아직은 끝나지는 않았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제 그때랑 지금이랑 유사한 공통적인 버블의 특징은 여기서 이제 찾을 수가 있고요. 그래서 이번에도 조금 기대가 좀 과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가라앉을 거라는 전망이 있을 수 있고요. 하지만 그때랑 지금이랑 굉장히 큰 차이는 그때는 코인을 좋아하면 저 같은 경우는 이런 데 나오면 사실 제가 3% 1회 신과 함께 1회 출연자인데요. 팟빵에서. 정말요? 그때 이진우 야. 기자님하고 네. 코빗을 창업하신 김진아 대표님하고 네. 같이 저희가 비트코인은 돌인가? 뭐 이런 돈인가 돌인가? 네. 뭐 이런 주제로 찍은 적이 있습니다. 그게 이제 17년 말에 찍어서 18년 1월에 저희가 첫 회 팟빵 방송을 했었어요. 네. 근데 그때만 해도 댓글에 뭐 코인충 이게 코인 덕후라는 말도 아니었고 네. 이 코인에 빠져있는 사람들을 굉장히 네. 이상한 사람으로 벌레. 보는 네, 아주 소수의 사람들이 있었던 겁니다. 네. 그때도 뭐 많은 사람이 참여하는 것 같았지만 지금보다는 네. 훨씬 소수였던 거고요. 네. 그런데 지금 좀 달라진 거라면 21년도에 NFT는 ICO랑은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ICO는 코인이라고 하니까 진짜 코인 충들이 좋아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었고 아무것도 보여주는 게 없었다면 NFT는 오히려 코인에 관심이 없었는데 내가 이 작가를 좋아해 또는 그냥 뭔지 모르겠지만 신기한데 나는 대중들이 디지털 자산으로서 접근하게 된 계기가 되었다라고 해서 저는 조금 다르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러면서 21년도에 글로벌하게 지금 글로벌하게 코인 하는 사람이 제가 결국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네요. 코인 하는 사람이 몇 명쯤 있을까요? 아, 천만 명 정도 되지 않을까요? 참여자. 전 세계죠. 전 세계. 네, 전 세계요. 전 세계에 지금 최소 아주 적게 추정하는 기관이 2억 명. 2억 명. 네. 그리고 많게 추정하는 기관은 3억 명까지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그 중에 60% 정도가 작년에 신규 유입된 것으로 21년도에 유입된 것으로 보고 있고 그 중에 하나가 NFT 그리고 하나는 DeFi. DeFi는 조금 어려우니까 제가 오늘은 주제로는 삼지 않겠습니다. 어쨌거나 네. 금융을 하겠다라는 또 비즈니스까지 해서 작년에 개인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왔다라는 점이 차이가 있죠. 거기다 하나 더 제가 덧붙이고 싶은데요. 20년도에 중요한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그게 어디냐면 미국에서 변화가 시작이 됐고요. OCC라고 하는 정부의 통화결제청에서 스테이블 코인, 달러를 페깅하는
형식의 스테이블 코인 발행을 퍼블릭 블록체인,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이더리움 같은 데서 발행하는 것을 절차를 만들어준 겁니다. 이런 식으로 하는 것을 허용한다라는 게 20년 7월 달에 일어났습니다. 그러면서 그 이전에 나온 코인들은 우리가 맨날 한 얘기 그거잖아요. 네. 기초자산이 없잖아요. 뭘 믿어요? 그렇죠. 믿는 사람만 믿는 거죠. 라고 이제 계속 설명을 할 수밖에 없었는데 USDC라는 코인이 이제 정식으로 발행이 됐습니다. 이게 20년부터 추진이 된 건데요. 그 20년에 이게 시장이 커지게 된 USDC 같은 경우는 은행에, 미국의 정식 은행에 1달러를 넣으면 USDC가 하나 생기는 개념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물론 아무나 개인이 할 수 있는 건 아니고 미니멈 10만 불 이상을 예치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어쨌거나 USDC의 발행량은 정확하게 은행이 예치되어 있는 달러의 양과 같다라고 해서 기관들이 믿고 쓸 수 있게 됐다는 점이죠. 스테이블 코인인 거죠? 네, 맞습니다. 네. 그냥 1달러가 은행에 있는 돈을 그대로 지칭하는 패깅된 코인입니다. 요게 생기고 나서 기관들이 코인베이스에 투자를 할 때 코인베이스라는 미국의 제일 지금 상장한 거래소가 있죠. 이 거래소가 기관들만 거래할 수 있는 인스티튜셔널 트레이딩 플랫폼을 별도로 제공하고 있는데요. 여기 들어올 때 달러를 주고 바로 비트코인을 사는 게 아니라 일단 1밀리언을 맡겼다라고 하면 1밀리언에 해당하는 USDC를 받고 요거를 이더리움 상에서 교환도 할 수 있고 다른 코인으로 포트폴리오 매니징을 할 수 있는 요런 중간 브릿지 역할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실물 경제와 지금까지 가상이라고 봤던 디지털 자산 세상에 브릿징 역할을 하는 코인이 생겨나면서 기관 자금이 유입이 됐다는 게 2018년에 생각하지 못했던 지금 굉장히 다른 흐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이건 뭐 아주 기초적인 얘기지만 중간 어떤 다리가 생기면 네. 사람들이 좀 귀찮아할 수도 있는 부분이 있는데 그냥 바로 이더리움을 사고 뭐 바로 그냥 뭐 예를 들어서 다른 암호화폐를 사는 그게 더 낫지 않을까요? 뭐 개인적으로 개인들은 네. USDC를 굳이 네. 굳이 살 매수하실 필요는 네. 없을 수 있죠. 네네. 네. 그런데 이제 네. 국경을 넘는 거래를 하는 경우 그런 부분에서 네 그런 부분에서 활용도가 좀 있다고 볼 수 있고요. 네. 네트워크 상에서 자유로운 현금처럼 쓰겠다라는 개념이 이게 조금 잘 이해가 안 되실 수도 있지만 우리가 은행에 맡기면 그 돈을 은행에서 찾아야 되는 과정들이 있는데 코인으로 바꾸고 나면 이 코인의 발행이 담보물이 있어서 믿을 수 있다라는 코인인 거고 나는 이 코인을 소유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현금을 뽑아서 지갑에 보유하듯이 디지털 지갑에 이거를 현금처럼 보관할 수도 있고 개인끼리 교환도 할 수 있기 때문에 조금 다른 개념으로도 쓰일 수 있습니다. 다만 한국은 지금 카카오페이도 너무 편하고 카드도 편하니까 그렇죠. 별로 체감을 네. 못 하시는 게 대다수인 것 같긴 해요. 네. 그래서 저런 스테이블 코인이란 건 결국 가상화폐만 가지고 있는 그 속성의 장점이랑 기존 자산의 안정성을 합쳐놔서 안정적인 자산 가치가 있으면서 사용이 좀 편리한 맞습니다. 네. 중간에 스왑돼 있는 그런 네. 약간 퓨전이죠 일종의. 네. 네, 그렇죠. 그 스테이블 코인 USDC 아까 말씀하신 거에 의사결정권이 골드만삭스가 투자한 그 스테이블 코인이 맞나요? 네, 골드만삭스가 직접 투자한 건 아니고 골드만삭스가 서클이라는 페이먼트 핀테크 회사에 투자를 했고요. 서클하고 코인베이스가 합작으로 센트레라는 센터 센트레 이렇게 부르는데 이 회사에 둘이 합작사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이 회사가 발행한 게 USDC입니다. 그래서 사실상 저희는 이제 업계에서는 골드만삭스의 코인과 다름없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죠. 네. 그러니까 사실 이 가상화폐 시장이라는 게 메이저가 바로 들어가기에는 좀 이제 폼이 안 나거나 좀 너무 큰 고래가 들어간 걸로 보일 수 있으니까 약간 이제 대리인을 세워서 약간 참전하고 있는 그런 모습 조금 있거든요. 근데 사실 뒤에서 컨트롤하고 그렇죠. 골드만삭스도 그 시장의 성장에 어느 정도 관여하고 있는 거죠. 약간 테파고가 나서기 좀 그러면 야 정훈아 나가라 이렇게 하는 것처럼 뭐 비슷하다고 볼 수 있겠죠. 요거를 합작을 해서 여러 회사들이 지금 또 만들려는 시도가 있는데요. 골드만삭스가 직접 한 건 아니어도 어쨌거나 골드만삭스는 이걸 보면서 아 그럼 본격적으로 크립토 관련된 디지털 자산 관련된 비즈니스를 검토한다라는 얘기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뭘 할 수 있냐면 기관이 갖고 있는 디지털 자산을 대신 보관해주는 수탁 서비스부터 그리고 그 다음은 비트코인이나 이런 디지털 자산을 맡겼을 때 담보 대출을 이런 코인으로 해줄 수 있다라는
그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고요. 트레이딩 비즈니스도 전통 금융기관들이 직접 들어올 것이라는 전망이 꽤 심심치 않게 나오고 있습니다. 네, 네. 가상화폐 그 수탁 비즈니스에 대해서 관심들을 많이 가지는 것 같더라고요. 네. 결국 디파이란 비즈니스가 최근에 뭐 새로운 비즈니스를 많이 하는 과정에서 기존의 금융사도 그 시장에 좀 참전하려고 하는. 그런데 아직 뭐 메이저가 아직까지 그 시장을 대놓고 참전한 케이스는 아직 없었던 건가요? 아니요, 이미 메이저가 수탁 시장에 들어온 거는 싱가포르 같은 경우는 DBS 큰 금융기관이죠. 여기가 2020년에 이미 서비스를 오픈했고요, 정식으로요. 미국 같은 경우에도 전통 금융기관 은행이 뱅킹이라고 정확하게 표현을 했고 뱅킹 라이센스를 갖고 있는 은행이 직접 수탁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거기 대표적인 게 그레이스케일 같은 은행이었던가요? 그레이스케일 같은 경우는 전통 금융기관이라고 보기는 조금 어렵고요. 네. 디지털 커런시 그룹이라고 해서 DCG 그룹이 나름 이 디지털 자산계에 이미 가장 오래되면 좀 오래된 편이면서 이 기업이 재벌처럼 대기업처럼 커져 있는 그룹입니다. 거기에서 나오는 자산 운용사가 자회사로 있는 게 그레이스케일입니다. 네. 그래서 그레이스케일은 이 어떻게 보면 디지털 세상에서의 좀 더 앞서간 전통적인 회사라고 볼 수가 있고요. 이쪽 시장 속도가 빠르다 보니까 그쪽 업계에서는 그레이스케일도 약간 올드한 느낌이 나고 있는 회사고 네. 전통적인 금융기관에서 보기에 그레이스케일은 완전히 신생 힙해 보이는 힙한 회사라고 볼 수 있죠. 네, 네. 재밌네요. 네, 이런 걸 왜 하는지를 조금만 더 설명을 드리면요. 은행 간의 결제를 하는 것도 그러니까 기관이 다른 경우에 어떤 결제가 일어나면 우리가 원장을 각자 쓴 다음에 대조 작업을 벌이잖아요. 그러니까 수표를 입금하면 그날 바로 인출해 주는 게 아니고 뭐든 확인하는 작업들에 들어갑니다. 이 또한 대한민국이 가장 빠르기는 한데요. 어쨌거나 다른 은행들끼리 거래를 할 때에도 이 블록체인 기술을 쓰고 거기에 스테이블 코인을 쓰게 되면 모두가 노드를 돌리면서 원장을 그냥 바로바로 실시간으로 똑같은 원장을 갖고 있게 되기 때문에 청산 결제를 별도로 할 필요가 없고 장부를 맞춰봐서 오차가 날 가능성이 거의 없다라는 점이 상당히 유용하고요. 그래서 우리끼리 같이 하겠다라고 약속을 해서 이걸 기준으로 결제를 하게 되면 속도도 더 빠르게 할 수 있고 상당한 장점을 뭐 스스로도 거의 안 내고 할 수 있는 방법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 겁니다. 근데 요거는 또 제가 이런 얘기하면 또 청자 중에 또 요즘에 이 디지털 자산에 참여하시는 분들은 이 들으시는 분들이 수준이 너무 차이가 많고 각자 사상도 다 달라요. 신념. 네, 네. 신념도 달라요. 그래서 저는 비트코인 굉장히 좋아하는데요. 비트코인 맥시멀리스트라고 해서 비트코인을 가장 사랑하는 분들은 이 전통 금융기관이 이런 식으로 들어오는 거에 대해서 다시 중앙화된 권력이 들어오는 거에 대해서 또 반감도. 그렇죠. 뭐 제가 잭도시부터 시작해서 네. 캐슈도 그 중에 하나고 그다음에 그 마이크로 스트래티지의 뭐죠? CEO도 마찬가지로 네, 네. 다들 이제 그런 하나의 크루가 있잖아요. 그 싫어하는 탈중앙화를 좀 원하는. 네. 예. 그래서 하여튼 저도 이제 그 부분 좀 이제 궁금하거든요. 개인적으로. 네. 그게 어떻게 되고 있나요, 현재?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밌는 거는 비트코인이 처음 나왔을 때 우리가 별도의 은행이 필요 없고 개인 간의 거래가 가능하고 내 자산을 내가 직접 보유한다고 해서 이 지갑의 시리얼 넘버, 그러니까 프라이빗 키라고 하는데요. 이걸 잃어버리게 되면 영원히 찾을 수 없는 처음엔 그랬죠. 그런데 개인들이 그게 너무 불안한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갑 서비스를 하는 제3자에게 이걸 맡기게 되고 내가 키를 직접 보관하기보다는 나는 그냥 비밀번호 치고 들어가는 그런 걸 만들어줘 라는 사람들이 또 생겨나고 있어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인간의 욕구는 굉장히 원래 다양했다. 모든 사람이 똑같은 생각을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자유를 추구하는 쪽과 좀 더 자본 친화적이고 시스템을 원하는 사람들이 양쪽 다 같이 성장해 가고 있는 시장이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저는 그리고 더해서 여쭤보고 싶은 게 결국 이제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비트코인 시장에 진입한 분들 중에서 초기 유저들이나 아니면 뭐 메이저 참여자들은 그 시장의 구성도 관심이 많이 있겠지만 대부분의 또 다수 투자자들은 결국 가격에 민감한 상황인 것 같거든요. 근데 이제 작년에 제가 느끼기에 비트코인 가격이 급등하는 구간에서 그 비트코인 가격 상승이 실물 자산 시장, 우리 주식 시장의 비트코인과 관련된 메타버스 테마나 관련주들이 주가를 굉장히 부양하는 효과가 있었는데 요즘은 좀 반대로 증시 빠지면 비트코인은 눈치 보면 좀 빠졌다가
증시가 오르면 비트코인 눈치 보면서 약간 올라가고 가상화폐 시장은 오히려 증시를 약간 눈치 보면서 따라간 모습이거든요. 변동성이 더 크긴 하지만 근데 지금처럼 그 시장의 영향에 약간 주객이 전도된 느낌이 드는데 만약 지금처럼 그 가상화폐 시장이 좀 부진했을 때 이게 실물시장에 대한 영향이 계속 있다고 보시는지 아니면 약간 괴리될 거로 보시는지 그러니까 상관계수가 높아질 거로 보는지 아니면 좀 줄어들 거로 보는지 의견이 그게 이제 오락가락하는 것 같아요. 네. 일단은 지금부터 이 디지털 자산 시장에 큰 일이 일어나지 않으면 그러니까 악재든 호재든 큰 일이 일어나지 않으면 사실 흐름상으로는 굉장히 유사하게 나스닥이랑 거의 비슷하게 움직이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 디지털 자산 시장 자체의 속성상 여기에도 강한 호재가 있을 수 있고 강한 악재가 나올 수 있는데요. 대표적으로 강한 호재라고 기대할 만한 것은 지금 미국에서 SEC의 승인을 받으려고 요청한 현물 ETF, 비트코인의 현물 ETF 승인이 다수가 계속 보류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런데 영원히 희망이 없을 거라고 보지는 않는 이유가 일단은 완전히 거절한 것이 아니고 보류를 하고 있는 상태이고 그 다음에 이런 그레이스케일 같은 신생 디지털 에셋 전문 운용사가 아니라 완전히 전통 기관, 예를 들면 피델리티, 여기는 역사가 정말 오래된 데죠. 여기서 이미 현물 ETF 승인을 신청을 해놓은 상태고요. 그리고 캐나다에는 이미 상장에 성공을 했습니다. 그러면 북미 시장 안에서 캐나다에서 상장을 해놓고 이게 특별한 문제가 없이 오류 없이 작동하고 있는 것을 시스템 교란이 없다라는 걸 증명을 해보이면 SEC에서도 승인을 해줄 거라고 보거든요. 그러면 불안해 보이는 거래소에 가입할 필요가 없이 기존의 증권사 계좌나 심지어 은행의 신탁계좌 같은 데서도 ETF의 형식으로 비트코인 현물에 투자할 수 있기 때문에 이거를 이제 상당한 전환점이 될 거라고 그러니까 일반인들이나 기관들이 자산 포트폴리오에 편입하는 전환점이 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다만 제가 지금까지 짧은 몇 년간의 경험으로 볼 때 아직도 코인이 버블이라고 볼 수 있는 상당히 높아져 있는 가격대잖아요. 그리고 지금 조금만 호재가 오면 또 엄청 난리 날 수 있는 포텐셜이 있잖아요. 이럴 때는 대체로 의사결정을 유보하는 편이에요. 그래서 시장이 좀 가라앉아야 이런 게 나올 것 같고요. 그다음에 악재라고 할 만한 거는 지금 대표적으로 2017년, 18년에 굉장히 각광받았던 게 리플이라는 코인인데요. XRP, 리플사가 발행한 코인이죠. 네. 빠르게 트랜잭션이 일어날 수 있는 코인인데 이게 미국 SEC와 증권형이라는 거에 대해서 소송이 꽤 오래 가고 있습니다. 완전한 판결이 아직 안 되고 있는 상태고요. 그리고 달러에 페깅한 USDC는 레귤레이션에 맞춰서 나온 코인이지만 그거보다 훨씬 먼저 나온 USDT 같은 경우에 테더사가 발행한 코인 같은 경우에는 레귤레이션이 나오기 전에 다른 형태로 만들어진 완전히 패깅되어 있는 코인이 아니기 때문에 이런 것들에 대해서 SEC가 어떻게 제재를 할 수 있다. 여전히 감시 중이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디파이는 사실 말하면 너무 길어지니까 뭐 그냥 크립토 안에서의 담보대출이나 금융을 하겠다라는 서비스가 많아지고 있다는 정도로만 말씀을 드릴 텐데요. 요거를 기반으로 하는 코인이 블록파이라는 비즈니스를 하는 데가 있어요. 블록파이는 굉장히 VC 투자를 많이 받은 이미 조단위 밸류에이션을 받고 있는 미국의 회사인데요. 네. 여기에 서비스가 명백히 증권형이고 이거는 SEC의 가이드라인을 벗어났다라고 해서 이번 주 초일 거예요. 1억 달러에 달하는 1200억 원이죠. 이 SEC가 때린 벌금으로는 디지털 에셋에 대해서는 최대 규모의 벌금을 때렸습니다. 그래서 그러면서 동시에 이런 서비스들을 우리가 뭐뭐뭐를 watch out 하고 있다라는 얘기까지 했기 때문에 위로도 상당한 포텐셜이 있지만 아래로도 지금 자체적인 위험을 내재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네. 뭐 가상화폐 시장의 중요한 뉴스, 기대될 만한 호재, 그리고 두려워할 만한 악재 두 가지 다 잘 정리해 주신 것 같은데 준비해 주신 내용도 사실 저희가 다 들으려고 하면 두세 시간도 부족할 정도로 너무 많은 얘기를 나누고 싶은데 시간이 너무 세면서 금방 지나가 버린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좀 질문 드리고 싶은 게 올해 2022년으로 봤을 때 그 가상화폐 시장을 주도할 만한 메인 키워드나 메인 화두는 어떤 걸로 보면 좀 시장을 업데이트하기 쉬울까요? 대중의 진입을 작년에 NFT가 이끌었다면 NFT 시장의 가격 얘기가 아니라 시장의 활성화를 만들 수 있는 것은 브랜드 대기업과
팬덤을 보유한 기업들이 본격적인 비즈니스를 벌일 것이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이거는 판매 형태로도 할 수 있지만 무상으로 뿌리는 것도 충분히 가능한 이벤트가 계속 이어질 것이기 때문에 이것이 아마도 저는 대중화를 이끄는 한 번 더 그러니까 가격의 문제가 아니라 그냥 뭔지 모르지만 디지털 에셋을 받아보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시장에 관심을 끄는 그런 중요한 이슈가 될 것 같고요. 이 마케팅을 통해서 본연의 비즈니스를 더 살릴 수 있는 기업들은 나올 것이다. 아직은 비즈니스를 보여주고 있지 않기 때문에 관심은 좀 필요하다라고 보여집니다. 사실 이게 화폐라는 이름과 코인이라는 이름으로 달고 나왔지만 디지털 세상에서의 어떻게 보면 온라인 웹을 쓰는 방식의 새로운 인프라가 나왔다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래서 거기에 돈이 흘러다닐 수도 있고 뭐 다른 것들이 흘러다닐 수도 있고 데이터인 거죠, 기본적으로는. 그래서 이거를 활용하는 기업들은 사실 금융으로 접근하는 것들은 레귤레이션이 훨씬 복잡하고 시간이 걸릴 수 있는 문제지만 오히려 그냥 공짜라는 쿠폰들, 디지털의 그림 같은 것들 이런 것들이 오히려 시장은 활성화될 것이다. 제가 뭐 아트를 사시라는 얘기는 전혀 아닙니다. 그 프로젝트를 추천하는 것도 아니고요. 하지만 대기업들이 본격적인 활동을 벌이는 해가 될 것이니 올해는 팬덤이나 IP, 저작권을 보유한 기업들에 대해서 관찰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그렇게 봅니다. 그러면 NFT 시장이 참여자가 급증하면서 확장될 변곡점이 될 수 있다 그 정도의 네, 말씀으로 들으면 될까요? 네. 박사님 오늘 마지막 질문. 아니요, 저 오늘 네. 뭐 많이 공부를 해서 아 사실 NFT를 제가 좀 사실 구매를 하려고 했어요. 네. 그 저번에 박종훈 교수님께서도 클림트 이제 그 그림에 대해서 맞아요. 그 조각조각 클림트 해가지고 그렇죠. 맞아요. 클림스인가? 클림트 키스. 키스. 아, 네. 클림트 키스. 예. 하여튼 그런 부분을 좀 봤는데 사실 오늘 제가 좀 듣고 싶은 얘기. 예, NFT를 사도 되나? 사실 그거거든요, 저는. 예. 지금은요. 가능하시다면 조금만 시간을 내보시면 인터넷 검색을 해보시면 직접 발행하시는 게 그렇게 어렵지가 않습니다. 직접 발행이요? 네. 그래서 수수료가 좀 많이 드는 이더리움 같은 거보다는 조금 싼 데서 테스트를 한번 해보실 수 있으니까요. 발행 수수료가 싼 플랫폼들을 통해서 개인적으로 한번 해보시고 친구한테 보내보실 수 있으시면 친구한테 너도 한번 만들어서 받아봐라. 지갑 하나 만들어서 받아봐라. 이런 경험들을 저는 좀 더 네. 추천을 드리고 있고요. 그리고 내가 좋아하는 연예인이 뭘 하면 살 수 있지만 네. 순수한 팬덤에 의해서 했다가 이게 로또처럼 기쁜 일이 생길 수도 있겠지만 지금 단순히 가격이 오를 거라고 해서 이 시장에 무조건 참여하시는 거는 상당히 이르다. 그래서 제 보고서를 마지막으로 말씀드리면 네. 저희 NH투자증권의 홈페이지나 나무 앱에 들어오시면 제가 얼마 전에 발간한 보고서가 있는데요. 제목을 제가 뭐라고 썼냐면 디지털 신대륙의 연금술이라고 썼습니다. 이거는 연금술이에요. 그래서 그중에 진짜 뭐가 금이 될지에 대해서는 굉장히 신중하셔야 되고 하지만 이게 뭐가 폭파되는 게 아니니까 내가 해볼 수 있다면 테스트를 해보시고 상상력을 발휘해보시기에는 굉장히 좋은 시점이라고 봅니다. 네, 디지털 신대륙의 연금술. 네. 네, NH투자증권에 들어가서 앱으로 들어가서 봐야겠네요. 마지막 네. 소원이 저는 크게 와닿았던 것 같습니다. 네. 새로운 시장이 열리고 거기에 참여해보는 거 수동적인가 능동적 참여가 되는 것도 되게 좋은 것 같고 글로벌리하게는 오픈씨가 제일 대중적인 플랫폼을 알고 있는데 국내 유저분들은 어떤 플랫폼 가장 많이 활용하고 계신가요? 여전히 오픈씨가 사실 그러니까 뭐 이더리움이나 이제 웬만큼 판매를 목적으로 하시는 분들은 오픈씨가 국내 분들도 제일 많이 쓰시는 거고요. 네. 카카오의 회사들 계열사에서 만든 뭐 클레이 드랍스 뭐 클립 드랍스, 클립 드랍스죠. 네, 그런 플랫폼들도 수수료가 좀 싼 편이어서 이제 많이 해보려고 하시는 편이에요. 네, 조언 감사합니다. 네, 아 오늘 네. 재밌었습니다. 네, 너무 네. 재밌네요. 네, 자 오늘 두 번째 시간, 네 NH 투자증권 김열매 연구위원님께서 오늘 NFT에 대해서 좀 말씀해주셨는데, 예 네, 너무 좋은 말씀, 네 감사드리고 다음에 또 연결해서 또 들었으면 너무 좋겠네요. 네, 네 오늘 너무 감사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김혜매 연구위원님께서 오늘 또 핫한 주제로 또 재밌는 얘기 많이 나눠주셨고요. 메타버스, 또 가상화폐, 비트코인, 이더리움, 거기에 NFT까지 아마 다양한 키워드에 아직은 조금 어색하게 느껴지는 분들이 많이 있으실 것 같고요. 사실 여기 앉아있는 저희 역시도 그렇게 아주 친숙하거나 많은 걸 이해하고 있지는 못하지만 어쨌든 새로운 트렌드란 건 지속적으로 공부하고 관심을 가지고 참여자가 되면서 또 그 시장의 구성원이 되고 또 이해도를 높여가는 과정이 또 즐거움인 것 같아요.
같습니다. 개인적으로도 최근 코인 시장 관련해서는 관심 가지고 작은 금액 투자해보기도 하고 공부해보기도 하는데 상당히 재미있으니까요. 다른 구독자분들께서도 공부 차원에서 뭐 같이 알아간 건 좋은 것 같습니다. 네, 여기까지 2부 마무리하고 광고 보고 와서 저희 모두가 기다린 3부 장엔젤님 모시겠습니다. 다들 아시겠지만 버는 것은 두 번째입니다. 지키는 것이 첫 번째이고 예전엔 답이 있었으니까 그냥 그대로 하면 되지만 이제는 구조를 스스로 짜셔야 됩니다. 기존의 방식으로 세상을 볼 수가 없어진 겁니다. 약세장에서 더 강해지는 오종태의 특급 솔루션. 주가를 결정하는 8가지 변수.